야, 너무 크다, 쟤. 야, 너무 크다, 쟤. 잠깐 간다, 아이. 준비해라, 준비해. 잠깐 간다, 아이. 잠깐 간다, 아이. 이제 난 거 아니야? 잠깐 당겼어요, 산토 초기한탑니다. 진짜 난다. 장점 진짜 난다. 야, 장점 진짜 나쁜데. 군산 사인이고 못해서 못해서 원터즈 원터즈 감독님 뒷밥 감독님 예 선발 선발 중발 어제 선발 선발 중발 선발 중발 실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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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 뒤진다 우리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제 3번 타자 정의윤까지 연결됩니다 아 그러면서 목동구장에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시작하기 전에 회색빛이었거든요. 해가 떴네요, 언젠가. 와, 그리고 놀란 게 전광판 봤는데 행운의 숫자가 몇이에요? 7이잖아요. 안타도 7개인데 득점도 7이에요. 근데 해가 딱 이 순간 떴어요. 와, 기가 막히네요. 와, 등번호에도 7이 있어요. 와, 등번호에도 7이 있어요. 777, 3개 맞았거든요. 모든 게 다 좋습니다. 에이, 그리고 이 7점을 낸 상황, 이 주자가 1, 2루에 있고요. 투아웃에 홈런을 칠 수 있는 정의연. 네. 3점 홈런을 치면 10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잡아야 되는 오늘 경기. 워터드에게 또 한 번의 찬스가 찾아옵니다. 조개버려, 조개버려! 사격합니다! 네! 사격해서 높게 떴습니다. 결국 아웃이 되네요. 이렇게 이닝 끝납니다. 그러나 이번 이닝 두 점을 만들어낸 최강 몬스터즈 스코어 7-0으로 앞서갑니다. 야 우리 역대급 바보 될 것 같아. 방송 나가면 우리 둘 다 역대급 몰라 지금. 너 뭐 한 거야? 뭐 이거 갑자기 이상한 거 얘기해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 나도 말려 들었잖아. 뭐 한 거야? 아니 후렸는데 해뜨고 77 보이고 정의현 37번이고. 아이 재밌으면 됐죠. 우리만 이기면 돼요. 줄 잘 맞춰라. 자 하나 둘 셋 넷. 스승의 하나, 둘, 셋, 넷.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울어볼수록 높아만 지네 잠들거라 마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은혜는 다 멋있다 아니, 움직임 봐! 고마워라 아보다 빠리 스승의 은혜 와주세요 어머니 야 왜 애들 너네 안 부르니 야 너무 크다 쟤 야 너무 크다 쟤 야, 너무 크다, 쟤. 김성규! 자, 이제 나가, 이제, 빨리. 그리고 저 선수들 17번 해가지고 그냥 17번. 아주 작은. 네. 아, 적자야. 네. 이래야 못 빠지잖아. 이걸 하고 싶으면 여기서 여기야. 이리 갔다가 이리 빠져나가야 돼. 날래 여기서 또 태구라. 해봐. 소리도 안 나죠? 아, 소리 안 냈습니다. 저 원래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해보라. 네? 자, 소리 해봐. 소리 해봐. 이게 안 돼? 안 돼요. 저 소리가 안 나요. 이게 안 돼. 어떻게 하는데요? 여기 아니야. 이게 제일 큰 건데요.
아, 물집. 아, 물집 생겼다. 딱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 지금, 지금, 지금. 오케이, 오케이. 그래, 지금, 어때? 되잖아. 네. 하여튼, 아... 머리 굽는 아이들은 말이 많고, 안 돼. 안 된다는 소리 뭔지 안 해요. 머리 큰 아이들은 말이 많고. 그래, 춤 같지. 오늘. 되지? 예. 여기서는 분명 타격 사인일 거예요. 2대5 번트 사인 되면 이거. 이거 재밌겠는데요. 맞고쳐, 맞고쳐. 발라, 발라, 발라! 홈런을 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박민승 선수가 4번 타자 2대5를 상대합니다. 그런데 쉽게 들어가지 못해요. 결국 볼넷. 살 빼서 안 맞았어, 살 빼서 안 맞았어. 살 잘 뺐네, 살 잘 뺐어. 잘 피한다, 부드럽네. 아, 이거 홈런으로 들어갔는데 피가 못 피할 뻔했다. 그리고 이제는 박용택 선수로 연결됩니다. 박용택 선수의 그 첫 타석 안타는 3대2로 추격하는 정말 귀중한 안타였어요. 아, 당시의 기쁨은 2로 말할 수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캡틴 박용택이 네. 해줘야 됩니다. 팀에게 여유를 선물할 수 있을까요? 주자가 스타트를 끊어요! 어땠어요? 주자가 스타트를 끊어요! 3루까지 3루도로 성공합니다! 김문호! 너무 잘하네! 본인을 첫 번째로 알아봐준 전 감독된 박용택을 위해서 합정 찬스를 만들어줬어요. 아주 그렇게 되네요. 네. 그렇게 희생 타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발로 김문호가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배호야, 가르쳐기라도 좀 해도 싫은데. 싫은데. 외교병의 1-3루가 더 좋아. 뭐가 문제였냐? 뭐가 문제였냐? 뭐가 문제였어? 뭐가 문제야? 모든 카운트는 꽉 차 있습니다. 2공 하나. 오늘 경기 운명이 될 2공 하나. 해결해, 해결해. 오, 왓슨! 삼진 아웃! 와! 아! 와! 이렇게 고개 숙이는 김문호 투아웃이 됩니다. 그걸 왜 못 쳐? 욕을 해, 욕을. 바보야. 쳤으면 됐잖아. 야, 서현수 파니. 그리고 이제 정희윤 선수입니다. 서현도, 서현도. 5번 타자 정희윤도 과학이군요. 오늘 이대호 선수가 정희윤 선수한테 야구 좀 우리 잘하자고 강하게 압박했거든요. 오늘요? 네, 오늘 락커룸에서 정희윤 선수도 지금 눈빛에 도끼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계속 가, 계속 가! 이거다, 이거다! 야, 생각을 시켜! 투아웃 이후긴 합니다만 여기서 한 점을 더 뽑아낸다면 분위기를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몬스터즈인데요. 오케이! 쓰리, 쓰리, 쓰리! 그러고 타격! 3루 스킬을 넘어갑니다! 쓰리!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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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 정영까지도 결과로 보여줍니다. 이대호 선수 1루에서 멈춥니다. 투아웃 이후에 세 타자 연속 안타. 폭발하는 중심 타선 몬스터즈입니다. 무슨 일이지? 그러게요. 어? 오래 살고 볼 일이네. 나이스. 무슨 일이냐? 이렇게 주자를 모으면서 우리는 희망적인 에너지를 계속 이어받아야 됩니다. 네. 지금 참 신기한 게 있나 봐요. 이들한테 잔소리 들으면 다 잘하나 봐요. 신지한 귀에 피 났죠. 네. 정인 잔소리 들었죠. 네. 네. 저희가 듣는 건 아니잖아요. 우린 보지도 않아요. 네. 야, 주자, 유성현. 주자 보지 말고 타자 해. 뛰겠냐? 뛸 수도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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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삼아! 오케이! 손 찾아! 손 찾아! 초구 타격합니다. 타구 오른쪽인데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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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스 따라붙어요!
잡아줘. 우익수 따라붙어요. 그리고 잡았어요. 서동욱이 잡았습니다. 타석에서의 아쉬움, 수비에서만 하는 서동욱입니다. 이거는 그냥 장타예요. 상륙타예요. 아, 그러게요. 완전히 라인 쪽으로 점점 휘어져 나가는 그 타구를 서동욱 선수가 가제트 팔처럼 잡았어요. 와, 존나네. 아, 가제트 너무 올드한데 루피로 바꿀 걸 그랬나? 동욱이 좋았다. 방망이 안 맞다. 시각하지 말고 이사투지 마. 아, 한가운데도 됐다고. 아무도 방망이 있냐도 기대 안 해. 집중해, 집중. 방망이 안 맞다. 시각하지 마. 글쎄, 석철 감독이 김성근 감독의 야구를 워낙 잘 알고 또 좋아하는 야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작전을 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주자 같이 데려가. 주자 스타트 끊었어요. 1루로 쏩니다. 간다. 오케이, 좋았어. 1루에서 1루로 쏩니다. 1루에서 1루에서 자연 타격 정도로 그리고 박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조정진 타로즈가 이제 군산 상일고등학교에 주자는 없습니다. 죽여봐라. 나이스. 이제 7번 타자 서동욱 선수입니다. 동욱아, 좀 짧게 가자, 짧게. 찬스 배팅. 이태근 코치의 사인이 나왔습니다. 오, 이번에는 정윤 선수가 리드를 길게 가져갔어요. 간다, 간다. 준비해라, 준비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이제 난 가져가. 천천히 해, 내 아들 천천히, 천천히. 주자 1루 상황에서야 밥상을 차려줄 수 있을지. 잡아 당겼어요. 잡아 당겼어요. 센터 쪽에 한타입니다. 진짜 낫네. 장점 진짜 낫나. 야, 장점 진짜 나쁜데. 2루 돌아서 3루까지. 공 3루로 유격수가 끊지 못했습니다. 3루 도착하는 정윤. 원아웃주자 3루 1루 합상을 차리는 셰프 서동욱입니다. 나이스. 5와 3. 두 숫자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까요? 재욱이 밥 한번 사야겠다. 재욱이 이제 앞으로 그냥 아무 데나 밥 먹으면 계산 대현이가 한대. 왜 난데? 됐어. 야구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끝나봐야 아는 게 야구고 또 한번 아이들한테 교훈을 또 안겨준 것 같고
멋진 게임을 해서 그래도 아쉬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은산 사인이고 못하서 못하서 원터즈 원터즈 감독님 뒷밥 아 재욱이 재욱아 나가 있어 그냥 나가 있어 사랑해 나가 있어 재욱이 제 거 하나 떼주기로 했어요 아 재욱이 이거 다 가져가 야 내 거 내 거 줄게 이제 야 내 거 내 거 줄게 이제 형 없잖아 다음에 가도 줄게 그래도 그래.